참 복음 가운데 중요한 전도 운동 현장에 살리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또 우리 현장을 절대망대로 살려나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열 가지 혁명에 대한 부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재고요. 혁명이란 말은 갱신해야 되고 바꿔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 가지 혁명 중에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인력. 사람에 대한 혁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절대 망대죠. 사실은 이 교재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절대 망대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또 여러분이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따라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중직자를 보고 따라온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그게 절대망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망대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면 평생 기억합니다. 근데 반대요. 사람을 죽이면 이것도 평생 기억하게 돼 있죠.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요. 이 사람이 윤리 도덕으로 잘못됐고 물질 문제 잘못됐고 부부 문제 잘못됐고 자녀 문제 잘못됐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100% 다 용서해야 돼요. 이걸 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윤리, 도덕, 그리고 뭐 물질,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다 잘못을 저질렀다 할게요. 근데 우리는 100% 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면요, 평생 기억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죽이면요, 이것도 평생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인력, 이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뭔가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더러워? 그래서 더러운 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맞죠. 내가 깨끗하니까 또 여러분이 깨끗하니까 더러운 사람 보면 깨끗하게 만들 그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려야 해요. 100% 살려야 합니다.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면 평생 기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면 절대 망대예요.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는 게 인력입니다. 이게 만나면 축복이고 이게 절대 망대예요.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고 내게 응답으로 오면 이게 절대 망대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거는 만약에 떠나간다면요.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러면요. 좀 죄송합니다. 절대망대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100%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보십시오. 어떤 잘못을 해도 100%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저 사람을 살립니다. 단 1%라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어떤 잘못, 큰 잘못을 저질러도 100% 사람을 살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절대망대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도 보세요. 여러분들 중직자로 절대망대로 서 있는데 내게서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뭔가 내가 100% 복음이 아니라는 것과 절대망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나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이거 평생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합니다. 오늘 10가지 혁명 중에 다섯 번째 인력 사람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붙잡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절대망대고 100% 복음이라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이 내게서 몰려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재앙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물론 그 배우는 사단과 마귀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을 이용해서 재앙이 오죠. 그러나 그래도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력,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론의 1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얘기는 제자입니다. 제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란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제자 관계가 안 되면 진짜 사람을 살리는데 어렵습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제자가 돼야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잖아요. 진짜 전도제자.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라. 아마 지금 이 교재로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윤리, 도덕을 자꾸 갖다 대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앞선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복음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복음 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 100% 복음이었어요. 용서를 70번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인력,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전도제자, 그리고 참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게 전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늘 사람 볼 때 이런 이정표를 보면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내게서 만약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내게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내게서 몰려와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이 따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정표를 보면서 응답을 받아라.
이게 우리가 혁명, 인재혁명, 다른 말로 인력혁명, 사람에 대한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100% 복음으로 바라보세요. 윤리 도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100% 저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 되겠다 이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죠.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레멘트죠. 우리 레멘트를 미래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게 인력입니다. 그래서 레멘트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많으신 중직자분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300% 300% 해야 됩니다. 전문성, 시스템, 현장성 300%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천재성을 회복하고 시스템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시스템입니다. 현장성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미래 인재 렘넌트를 살리는 길입니다. 인력, 사람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결론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세 가지 이정표. 사람을 살려고 하면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세 가지 시대를 바라보고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교재로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멋진 망대가 돼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절대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그냥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없고요, 내가 바울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보다 더 바울보다 더 저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 훈련받는 우리 전도자들이 사람을 살리시고요, 사람들이 내게서 몰려오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재혁명, 인력, 사람을 살리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